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일단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에도 있었는데 일단 올스테 임플란트와 같은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국내 2위의 임플란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중국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쪽이 바로 이 치과 관련된 임플란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50% 이상으로 이 중국 임플란트 구조적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지속적으로 받을 거다. 그래서 이에 따른 매출 증가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1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2,823억 원 정도,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% 정도 상향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36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60%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지금 실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 지금 거의 뭐 중국도 그렇지만 이 러시아 쪽도 수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뭐 35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 쪽 수출 쪽으로는 이 36% 거의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매출비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나라 쪽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굉장히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뭐 4월 달에 이제 조정 이후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위치가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한 13배 정도 되는데요. 보통 지금 이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 같은 경우가 한 평균 20배 중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차트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올스테 임플란트와 덴티움의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올스테 임플란트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반면 이 덴티움 같은 경우 아직까지 횡보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 뭐 PER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차트 통해서 이 목표가 손절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0% 정도 위로 잡아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71,500원. 지난번 전 고점 때 위치도 하기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은 가볍게 돌파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. 굳이 여기서 수익신화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위로 10%만 목표가 잡아드리고 하단으로는 58,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뭐 지난번에 좀 지지를 받았던 위치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 현재 주가 위치 대비했을 때 한 10% 아래로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스테 임플란트 주가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덴티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올스테 임플란트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조정 잘 받고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 양쪽에서 모두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 덴티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